호황 전환합시오. 나오세요. 버금의 대치사 아니에요? 네? 아 오늘 약간 수양대군 느낌으로 약간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렌즈랑 렌즈 좀 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렌즈를 안 껴가지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신나네요. 어머나 로즈요.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낮에 방송 못 킨 이유가 게임이 제대로 그 안 나왔더라고요. 최적화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플스고 엑스박스 시리즈 X고 PC고 예 최적화가 너무 안 돼 있어가지고 낮에 컨텐츠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안 왔어요. 예 딱히 그래서 뭐 공지 남기기도 뭐하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냥 레드폴도 그렇고 제다이 서바이버도 그렇고 요즘 게임들이 나오는 AAA급 게임들이 좀 시장에서 외면받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 왜냐면 너무 최적화들이 안 돼 있어갖고 프레임 드랍이 엄청 심하고 스타터링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렉 걸리고 막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패치가 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족족 똥게임이라기보다는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잘 뽑혔다고 해요. 게임에 문제가 있는 거는 이제 레드폴이라는 게임은 조금 문제가 있고 그 게임이 이제 아켄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그 게임인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여러분들. 예.
게임 관심 없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미안합니다. 게임 얘기 그만하죠. 아, 그러나 할 만한 게임이 좀 나온다면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염 좀 밀어야겠다. 거기 없나요? 그래서 좀 뭔가 시청자들 미션 풍선 미션 풍선 그거 좀 걸릴만한 게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카트라이더가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 카트라이더 카트 망했는데 카트 드리프트가 엑스박스에 출시가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웬걸? 왜 재밌지? 예, 재밌더라고요. 오늘 좀 누워가지고 했어요. 모바일도 되고 PC도 되고 뭐 각종 이 콘솔에서도 할 수 있어서 요거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길막 되죠. 길막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내에서 음성도 되더라고요. 그게 좀 새로운 꿀잼 요소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것도 앞으로 컨텐츠 경매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종일 다들 좀 꿀꿀하셨죠? 채팅창 보니까 여러분들 약간 좀 우울증 걸린 분들 같아요. 예. 좀 다들 좀 기분이 오늘 좀 다들 약간 다운되셨을 거예요. 습하지, 비 오지, 우중충해가지고 기분 좋았던 순간들이 오늘 하루는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이 날씨에게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저도 좀 우중충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여름에 엄청 덥고 또 이렇게 장마가 엄청 오래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 올 여름은 비 오는 날이 절반 이상일 거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각오 좀 하셔야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하루에 웃을 일이 그 코트 방송 볼 때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근데 저도 우울해졌어요. 왜냐면 게이지가 이게 지금 16개가 이게 예. 이거 어떡하죠? 뭔가 불안합니다. 4월달은 너무 괜찮았는데 5월달은 보릿고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예 시청료 납부가 좀 안 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예 뽑기를 또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오늘은 뽑기판 열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00개, 당첨인원은 3개로 해놓고 좀 몇 개 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형이 공지서도 한 번 추가 지금 글씨도 좀 작게 하고 라이프가 알아서 잘 저기 해봐봐잉. 예. 음란의 숙자 619. 아이 세아야, 아이 새끼는 저 제주도 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될 놈이 지금 형한테 몇만 원을 쓴 거냐 이 개새끼야. 정신 차려 세아야. 바이크 비싼 거 산다며.
혼다 바이크 중에 제일 비싼 거 있어요. 그럼 전칠사 부탁합니다. 예. 이게 캠하면 좀 이상하네. 캠하면을 고정, 이거 좀 조정 좀 해봐. 아, 좀 짜증나네, 이거. 어, 이거 뭐가 문제야? 잠시만요, 여러분들. 어. 제가 아까 좀 늘려놨거든요. 왜 늘려놓고 그래? 긴 칸이 생겨서요. 이걸 좀 이렇게 딱 제대로 맞춰봐. 1920, 1080으로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잘랐나요, 누가 이거? 제대로 딱 맞춰놓고 고정을 걸어놔, 이거는. 캠하면은. 어.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기 되는 거야? 이거 바깥에 있는 새끼는 뭐야, 이거? 배경. 배경? 배경이랑 자꾸. 배경을 고정으로 해놔. 배경을 고정으로 걸어놔. 이게 창이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굉장히 좀 거슬리더라고. 어. 어, 이거는 저희 설정하는 거고. 이게 X 같아요. OBS는. 비율이 제대로 안 붙어서. 이게 얼마인단 말이야. 아니, 그냥. 어, 됐다. 됐다. 화면 맞지? 오케이. 이거 이러고 저 잠금 걸어. 캠하면 잠금. 요거. 아니, 이거 지금 좌우 반전이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래. 수평, 수직, 수직으로 뒤집어야 돼. 아, 수평으로 뒤집어야 돼. 다시 한번 뒤집어 주고요. 수평으로 뒤집어 줘. 됐죠? 그렇지. 이게 잠가. 고정. 어. 잠가 놨어요. 굿. 하, 잘했습니다. TNSEO님, 코앙님, 뽑기 메뉴판 추가해주세요. 7개 뽑기랑 더블 데이트 넣어주세요. 개소리 좀 하지 마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채팅을 치세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이, 정말. 아무튼 그 저기 세아가 69개 나이젤. 나이젤이 몇 번 골랐죠? 너의 누드 사진을 보여라 18번. 18번. 에! 나이젤이 몇 번 골랐죠? 봐드릴게요. 74. 오케이. 네, 74. 에! 좋아요. 딱 좋아요. 잠깐만, 열랄피야, 이거 예. 10개 당첨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10개 그... 15개로 해라. 해외여행 국토는 15개가 맞지. 어, 왜냐면 한 개당 3,000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 3만개 해외여행? 쉽지 않지. 예, 15개로 갑시다. 예. 정자 레이싱 2등 2번. 2등. 에! 50km는 제가 매일 걸어 산책하는 거리인데요, 교도랑이님. 예, 인증해 주시면은 인정할게요.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네. 하루에 어떻게 50km를 걷는 사람이 어딨어요? 어. 저 생각보다 체력이 좋아요. 저는 피곤한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예. 네. 체력이 은근히 괜찮아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듯. 저 되게 오래 걷고 체력이 좋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오르거나 이런 게 아니면 그냥 진짜 보행, 직립보행은. 요놈 새끼 87년생이니까 87번이다. 에! 직립보행 자체는 자신 있습니다. 네.
국토는 언덕이 많아요? 진짜요? 가다시다 가다시다 하면 되죠. 제가 허벅지가 힘이 진짜 좋아가지고 하체 힘이 은근히 괜찮아요. 그래서 국토 뭐, 하면 저는 안 가도 되는 거죠? 너는 차로 한 번씩 와줘야지. 전 자전거 타고 갈게요. 그래 넌 자전거를 타. 아니 저 싱싱이 타고 갈게요. 그래 그래 싱싱이 타. 싱싱이 돈 거 개 많이 나올 듯? 15개면은 그쵸? 예. 5만 개죠? 어. 코트야. 10번 같이 뜯을 파고하며. 식대 야킹 24시간 이것도 5개 뽑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아, 다 다섯 개 돼 있구나. 아, 다 다섯 개. 다섯 개로 해. 어, 다섯 개는 충분히 되는 거지. 또 한 명이 뽑아야 되는 거라서. 여섯 개로 올리는 거 어때? 여섯 개로 올린다라. 어차피 한 판에 세 개니까 두 개 뽑으면 이제 2만 개니까 맞잖아. 여섯 개로 해. 여섯 개로. 어. 여섯 개가 맞지. 상향. 어, 상향을 좀 해야 할게요. 어차피 한 판에 그거니까. 예. 아이고 오늘도 밥을 좀 일찍 먹었습니다. 아이 배고픔 못 참겠어요. 8시부터 10시 사이가 너무 배고파. 아 자고 일어나는 시간도 이제 한 7시 40분 그쯤에 일어나니까 저녁에. 예. 그래가지고 참 또 배고파갖고 미리 또 밥을 먹어버렸습니다. 아이 참. 예. 김치찌개에다 밥 말아 먹었어요. 방송 전에 안 먹고 좀 버텨볼라 그랬는데 버텨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이따가 야식은 먹을 거지. 야식 먹어야죠. 어제는 그냥 라면 빨았는데 어 그래도 그 라면에다가 밥 한 공기에다가 소세지랑 케찹 뿌려서 먹었는데 그것마저도 맛있게 먹는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찡찡님 고맙습니다. 찡찡님 91번, 93번, 96번 뽑으셨어요. 오? 이야 찡찡님 운이 좋으시네요. 이걸 뽑다니 정말 레전드구만. 찡찡님 몇 개 모았죠? 한 개요. 한 개요. 예. 네, 찡찡님 이번에 처음 뽑기 도전하신 것 같아요. 78이 맞아. 오케이. 행운이 까비. 00개 이상은 모임. 00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 개를 쓰겠다. 100개 이상 채팅으로 바꿔달라. 그런 식이죠. 아, 땡땡개. 아, 땡땡개 이상 채팅은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채팅창 자체를 별풍선 몇 개 쏜 사람, 그러니까 별풍선 이제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채팅을 하는 거죠. 어. 뭐라고 좀 편하게 좀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했으면 좋을 텐데. 네. 만 개면 방송 망하는 거 아님? 아 근데 만 개로 해도 괜찮죠? 만 개로 해도 괜찮죠? 만 개로 저는 혼자서도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팅 치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네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얘기하고 예 대답 듣고 상상으로 대답을 듣고 예 상상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상상 방송. 근데 이제 그 이거를 정하시는 분이 쏜 최대 숫자 딱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가 쏜 것 이상의 값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나는 맨날 라이터를 쓰신가요? 싹 다 긁어 와야겠다 화장실에서. 맞박의 점이요, 이게 딱쟁이에요. 자꾸 뜯어내갖고. 블랙. Thank you. 코트님 최애 아이 보셨나요? 최애 아이가 뭐예요? 최애 아이? 최애가 누구예요? 46번이요. 46번. 에? 돌무늬님 아쉬워요. N이에요? 저는 애니를 안 봐요. 애니를 좋아하질 않아요. 최애 애니 검정 고무신데. 저의 최애 애니는 보노보노예요. 보노보노야. 야, 너 정말 맞을래 임마? 날 때릴 거야? 보노보노에는요. 인생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어요. 헤이 너부리야. 보노보노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그 철학이 있습니다, 진짜. 삶의 철학. 전 애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산노미와 츠바키 신작 보셨나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덕후들이 많네요. 원나블 외에는 십덕이라 들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센즈 알죠? 센즈 아시는구나. 센즈 아시는구나. 스즈메의 문단속도 안 봤습니다. 3개 정도 뽑으시겠다는 마인드죠? 알겠습니다. 찡님이 그러시다면 제가 뽑도록 도와드리죠. 볼게요. 43 56 90 이거 참 아쉽네요. 하나도 안 아쉬워 보여. 아니요, 저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뽑기판을 좀 많이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8번 부탁합니다. 에? 아쉬워라. 야레 야레, 소가 나이나? 97, 183.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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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야레 야레, 소가 나이나? 아, 로또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은 꿈을 꿨는데, 예. 이번 주 로또가 이제 토요일 날 당첨이죠. 예. 당첨이 됐으면 좋겠네요. 댓글 보니까 같은 번호 산다는 애들이 많다고. 아무도 안 샀어. 되면은 같이 나누는 거고. 코트야, 형 그거 나 5만원어치 샀어. 잘했어요. 잘들 되시면 저한테 예 뽀찌 나눠주시는 걸로 약속해요. 될 거라 5번이요. 5번. 에? 야레 야레, 쇼가 나이나. 코트야, 로또 당첨되면 뭐 할 거야? 그냥 재산 증식하는 거죠 뭐. 통장에 얼마 더 들어오는 거지. 로또 당첨된다 그래가지고 뭔가 그걸로 제 인생을 다르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바이크 컬렉션. 아이 굳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산 신차 내린 두 대의 바이크만으로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게 타고 있기 때문에 바이크는 더 이상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또 당첨되면은 랄프랑 뭐 해외여행이나 한번 다녀오는 건 나쁘지 않겠네. 같이 갈 거죠? 예. 어. 사실상 당첨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예. 코트야. 66, 59. 오늘 찡찡님이 마음 먹으셨나봐요. 처음에 쏜 3개에서 당첨이 하나 됐기 때문에 이거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셨네요. 쉽지 않은데요. 가볼게요. 채팅창 좀 써줘라 랄프야. 매체에다가. 33, 66. 에? 50. 에? 9. 에? 아쉽네요. 다섯 개만 더 쓰시면은 그건데. 아니 다섯 개 썼다 칠게요. 다른 번호 하나 더 골라주세요. 500개 쓰셨는데. 예. 15번이요? 이거 안되면 노가다 띕니다. 조당 남바 23번이요. 23번. 세아야 너는 좀 돈 벌라고 이 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이 새끼 군대 갔다 와가지고 나이 24살 처먹고 이제 어? 뭐 하나 이제 일 하나 배워보려고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인테리어 배운다고. 말이 좋아 인테리어지 지금 노가다 하고 있으면서.
맨날 안전모 쓰고 담배 피고 얼굴 찡그린 사진만 단톡방에 오지게 올리는 새끼가 뭘 자꾸 뽑기 뽑으려고 그러냐 세아야. 형이 마음이 아프다. 빨리 바이크 살 돈이나 빨리 장만해가지고 형이랑 나중에 전국 일주나 한번 가자. 개새끼야. 돈 쓸 시간 아니야. 야, 내가 말할게. 돈은 내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안 쓰는 게 진짜 모으는 거야. 38. 안 쓰는 게 모으는 거야. 돈 쓰지 말고 계속 모아라잉. 내가 한 달에 300을 벌었다. 그럼 300을 세이브하는,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일까? 그거를 생각해야 돈 버는 방법이지. 예, 한 달에 많이 버는 거 그거 크게 의미 없습니다. 저는 100만 원 더 벌 생각보다 300만 원을 어떻게 아끼느냐, 이게 진짜 돈 버는 방법인 거거든요. 에 하는 거 은근 꼴받네. 72. 에! 나 이제 진짜 하남자네. 상남자는 많이 벌고 많이 쓸 생각을 하지. 그 말도 맞는데요. 저는 재산이라는 거는 내가 깔고 있어야 진짜 내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2번. 어? 리나? 오랜만이네. 코트야. 형이 많이 애끼나 보다. 원래 풍소라고 멱살 잡는 사람이 곱추면서까지 뭐라 하는 거 보면. 에? 리나야 까비. 리나는 나랑 식대 하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때 영화 보고 나서 무료 식대 한번 하니까는 또 한번 밥 먹고 싶구나 나랑. 쉽지 않지. 야래야래 쇼가 나이나. 야래야래 쇼가 나이나. 7, 11, 28, 19, 99. 아, 찡찡님 오늘 그냥 아주 칼을 뽑아 드셨는데요. 매체세 좀 쳐줘 랄프야. 빨리 쳐줘 랄프야. 매체세 쳐달란 얘기죠. 매체세 쳐줘 정확하잖아요. 아, 별풍선 채팅방 보고 있었구나. 오케이. 트릉이가 쳐줬구나. 내가 써, 내가 쳐줘야 되지.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7. 우리 찡찡님은 7번과 11번을 고르셨습니다. 엥! 어림없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20, 8, 19 될까요? 20. 89. 그리고 95. 마지막 번호 95. 당첨 옆에 옆에 있는 걸 골라주셨는데요. 아직까지 뽑기 역사상 한 줄에 다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확률인 것이죠. 눌러볼까요? 야래 야래 쇼가 나이나. 예. 딱방 한 대 몇 풍이냐고요? 500개요. 맞방에 가깝죠. 하지만 랄프가 때리는 딱밤입니다. 여기 딱 가리고 랄프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방에 빡 때리는 거죠. 예, 그것은 500풍으로 가겠습니다. 맷값에는 그만한, 예, 정당한, 예,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죽방은 1000개로 가겠습니다. 이를 깡물고 있으면 그래도 데미지가 덜 하겠죠. 이거 맨 밑에 있는 거 글을 좀 바꾸자. 땡땡개 이상 채팅 금지. 뒤에 금지만 걸어줘. 이하 땡땡개 이하 채팅 금지.
예, 맨 밑에 있는 이거는 뭐 몇 개 이하는 채팅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으로 예, 쓰는 거죠. 100개 이상 채팅 금지가 아니지. 100개 이하 채팅 금지지. 이 멍청아. 안심한 놈. 그러게요. 완전 시암탉 대가리네요. 코트야. 만 개 이하로 완전 절구통 대가리네. 존나 자치는 방송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요청한 사람이 총 쏜 풍선보다 높게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완전 깔라만시 대가리네 이거. 예. 67, 64, 77, 99. 찡찡님께서 오늘 아주 진짜 뽑으시려고 하시는군요.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찡찡님의 뽑기 5개 바로 들어갑니다. 13 엥 27 엥 64 엥 77 엥 99 야래 야래 시어가 나이나. 아 그리고 나 이제 좀 뭔가 이제 그 시그니처 100개 쌌을 때 그것도 한번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100개보다는 한 200개짜리 그런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시그마 메일 그거 넣어놨어. 어디 있어? 리액션에 있어? 있어요. 한번 틀어보세요. 병신 같네 씨발. 안 할래. 55, 16, 59, 71 좋겠네 이거 시그마 메일. 오케이 찡찡님께서 이번에는 뽑을 수 있을까요?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왔습니다만은 찡찡님께서 과연 아니 이거 몰라요 밈? 코트야. 이거 몰라요? 사망품 몇 개야? 예. 코트야. 이런 비행시. 코트야. 그냥 죽어주세요. 존나 킹 받는 방송이야? 개꼴 받는 방송. 예. 내일은 성접창단 있네요, 여러분들.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예. 아, 내일 아주 잘 또 풀리면 좋을 텐데 말이죠. 34, 48, 70, 86, 4. 오. 꿈쩍도 안 하시고 계속 뽑으려고.
예, 까비 다섯 개를 뽑았는데. 고사장이 다섯 개 뽑아줘. 알겠습니다. 제가 뽑는 건 또 다르죠. 아쉽네요. 예. 코트야. 야라이. 서비스 뽑기를 잡아라. 67. 아, 이거 좀 약간 교본을 다시 봐야 되겠어. 시그마 메일 표정. 36. 36? 까비. 24, 25, 26. 24, 25, 26. 아하, 이거 예반. 35, 두 개는 고사장이. 35, 에! 두 개, 이거 제가 뽑아드릴게요. 구타유발증 3번, 6번. 감사합니다. 안 됐습니다. 예, 어떡하죠? 예, 까비. 31. 이거는 나온다. 와, 이거 양으로 승부 보네. 38, 18, 8, 81, 63, 39, 10, 49, 94, 12. 79. 와, 어떻게 이러냐? 나이젤 79. 미안, 이거 내 거다. 44. 65, 68. 와, 기회다 진짜. 이거 천대 안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21,000개 이하 채팅 금지 시옥이요. 아, 21. 순서대로 21부터 뽑아줘. 21. 코트 형 원하는데요. 오케이, 자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21 먼저 뽑으시고요. 21 뽑았잖아 이미.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이 원하는 5개. 잠깐만, 21을 미리 뽑았는데 리나가 늦게 싸가지고 21이 돼버렸어. 리나는 다른 걸 골라야 돼, 그지? 맞지? 예. 어, 리나 다른 거 골라. 순서대로 갈게요. 순서대로. 코트야. 29. 29. 오케이, 하고 이제 형이 원하는 거 5개. 파워래프트 형님 몇 개? 파워래프트 형님 몇 개? 5개. 5개 내가 원하는 거? 예. 고사장 개똥손이네. 일단 럭님 원하는 거라고 했잖아. 럭님 20개인데. 20개야? 개수 잘 세야 돼요. 오케이, 갈게요. 네. 이미 우리 저작권 때문에 이거 망했지? 내가 이거 한 것만 다 뺄 수 있어? 자르고 이제 이 뒤로 통째로 넘어가야죠.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 저작권 보금 지금 틀면 안 되지 지금 결국은. 예, 네, 여기부터 이제 불안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20개 천천히 눌러요. 천천히 개수 잘 세야 돼요. 지금 칸이 17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아낄 수가 있잖아요. 빨리 뽑으면. 그렇지. 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 15? 마지막에 뽑는다고요? 와 어떻게 이런 똥손 개똥손이네요 그냥. 자 하고 판 17 갈... 판 갈입니다. 판 갈게요. 코트야 너 다 보이지? 아니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진짜 안 보여. 세 개 더 뽑으면 되죠? 이 새끼 개구 가지 개져와. 자 롱님 다섯 개입니다 지금. 롱님 다섯 개 모으셨습니다. 코트야 이거에 반대. 롱님 다섯 개 모으셨어요. 아 씨발 또 한 개 더 뽑으면 락 약킹 되는 거지. 아니죠 뭐 15개로 모아서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내가 봐서 15개까지 모을 생각이 없어. 무조건 약킹 뽑을 것 같아. 아이고 싸버려 몇 개죠? 1, 14, 98, 92, 82, 76, 19, 93, 500. 코트야 우리 고왕 약킹 때문에 뽑기 판 참았는데 약킹 와 두 개를 찡찡님 두 개 모으셨죠? 예. 네 기록해 놓으시기 바랄게요. 예. 와. 약발려. 약발 10표요. 알겠습니다. 약발 10표. 뜬금없이 컨텐츠 경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그 뽑기판은 딱 요 정도까지만 마무리 짓고 컨텐츠 경매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좀 특이하게 야 이제 또 뽑기판 접어도 되겠죠 여러분들? 뽑기판 접겠습니다. 접어도 되죠? 레프트님 어제 목 놓아 기다렸어요. 저도 약발 한 표 언제 어제 공포 게임 됐어요. 그래서 약발방 못했습니다. 네 어제는 희한하게 공포 게임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네. 근데 재밌었어요. 제가 공포 게임 이거 짧은 게임이긴 했지만 굵고 강렬했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예. 네. 코트야 공겜 진짜 재밌었어. 코믹이야 진짜 공포는 약발이라고. 여기는 아무도 없는데? 뭐야 다른 집인 건가? 엄마! 어! 미션 와 어디? 아 잠깐만 씨발 다시 불 켜야겠는데? 엄마! 아 씨발! 이거 너무 화면 크다.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맞는 듯. 다시 불 켜야겠는데. 엄마! 아 씨발! 자 그리고 누구야? 씹새끼야! 아 씨발 기어다 아니고 지랄이야 이 피어구시 같은 년이. 안 열려? 보통 열려야 되는데. 코트야 뽑기판 빨리 준비해 큰 거 간다. 어? 내 새끼가 기어다 아니고 지랄이야. TV 왜 켜졌어? TV 꺼! 뭐야! 앉아! 아! 엄마! 자
코트야. 큰 거 온다고. 그러면 당장 끄고 키자. 당장 끄고 키겠습니다. 당장 끄고 킬게요. 오기가 생기셨어요. 처음에 세 개로 그냥 장난으로 하셨는데 갑자기 한 개가 나오는 바람에 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지, 강렬한 의지, 국토 50km를 보내겠다는 의지, 강렬한 의지. 50km면은 여의도 찍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50km를 걸어보셨어요? 군대 계실 때 저 행군하셨던 분들 뭐 40km 행군 뭐 이런 거 해보셨을 텐데. 네. 인천을 벗어날 수 있겠죠. 자, 찡찡님께서 번호 지금 고르고 계십니다. 네. 큰 게 오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운동화부터 좀 알아볼게요. 운동화? 예. 아, 근데 집에 있는 운동화로 돼. 좋은 운동화 많아. 가벼운 거, 러닝화 같은 거 신고 가면 돼. 나이키 거 있어 이미. 물집 잡히는 것도 잘 생각해야 돼. 아, 그거 엄청 가벼워서 물집 절대 안 잡혀. 나는 자신 있어. 국토대장정. 대한민국 테두리 한 바퀴 도울 수 있어. 보름이면 돈다. 1km 가서 핵핵될 거면서 무슨 소리야? 지랄하지 마세요. 1km 가서 지랄하지 마세요. 뭘 뭐 지랄하지 마세요. 아이고 싸버렸다. 33, 95, 88, 50, 17, 79, 90, 62, 44, 7, 30, 44, 65.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44 두 번 겹쳤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주시고요. 65, 24 뽑겠습니다. 65, 24. 형이 골라달래요. 제가 골라볼게. 37입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다. 초심자의 행운이 붙었으나 계속해서 뽑기를 뽑았으나